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경기 방어주 얘기하면서 이제 음식료 업종을 얘기했는데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으로 음식료 업종을 꼽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올해 연초 봤을 때도 제조업체 대비해서 주가도 안 좋았었고 그리고 어떤 이 지금 현재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기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 원래 경기 방어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의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수혜를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민간 소비나 여러 가지 이 소비 지표가 지금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겠지만은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필품의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게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생필품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과 11월에 부터 좀 줄어드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연히 실적 임금 자체도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생필품 특히 음식료 같은 이런 생필품에 대한 수요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가 이 원재료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이 실적 발표했을 때 좋게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예상치가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 자극할까 실적에 대해서 저해하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잘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이 원재료나 이 곡물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나와주고 있고 작년에 이 식료품 가격이 6%까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프레드나 여러 가지 마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려와 달리 좋게 볼 너무 좀 그 안 좋게 볼지도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이 우려감이 주가 선반영 됐기 때문에 이 낙폭 과대에 의한 매수 관점을 접근해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그럼 보십니까? 음식료 안에서도 저는 이제 대표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여러 섹터도 있고 기업도 이제 롯데칠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위에서 세로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롯데칠성이 세로주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주류 시장 쪽에서의 MS도 많이 증가했지만 결론을 보면 롯데칠성의 이 재료 시장 쪽에서의 진출 부분이 지금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류뿐만 아니라 밀키스나 여러 음료 쪽에서도 재료 쪽으로의 시장에 대한 침투, 공격적인 마케팅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출시 부분도 라인업도 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칠성의 이런 행보가 굉장히 좀 좋게 좀 생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 리뉴얼에 대한 특히 이제 이런 말씀 들어도 괜찮지 모르겠지만 리오프닝에 의한 어떤 유흥 시장 이쪽에서의 이 롯데칠성의 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한 시장에 대한 어떤 기회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칠성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라는 이 술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롯데칠성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고 이전에는 삼양식품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맞죠. 이제 어떻게 음식료 섹터 안에서는 역시 라면 쪽이 가장 좀 실적이 가장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음료 쪽으로 그렇죠. 음료 주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류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번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26만 원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어떤 지배 순이익에
멀티플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15배 정도로 26만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글로벌 어떤 주류 시장, 주류 업체들의 뭐 PER로 봤을 때도 15배는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뭐 거의 한 30% 할인된 PER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6만 원에서 목표 주가도 밸류를 낮춰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싼 구간이다. 그래도 1차적으로 목표가는 19만 원 말씀드리지만 19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류 하면 사실 방어주라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리오프닝이랑 연결을 해봤을 때 롯데칠성 앞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